나 진짜 오늘 만약에 약속만 없었잖아? 나 여기서 요거만큼 한 번 더 때렸다 진짜로. 아씨 그렇게 맛있나. 다들 대하오. 여긴 어디냐? 숙소 이동을 했는데요 너무 구석으로 왔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구만. 여기 어디게요? 90년대 느낌이라고요? 이건 거의 뭐 80년대 아니야 여기는? 송산역 근처냐고. 여기 라오허 야시장이에요. 와 내가 이사 오고 나서도 여긴 줄 몰랐는데 여기 나와보니까 여기야. 아 난 너무 구석진대로 이사 온 것 같은데. 아 이런 동네 탐방을 하려 하는데 이걸 보고 나서 아 내가 정말 구석으로 이사를 왔구나 라는 걸 깨달았지 모양. 이 라오허 야시장이 타이베이에서 굉장히 사이드에 있는 야시장이거든요.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구석 쪽에 있어. 근데 내가 이 옆으로 이사를 왔네. 야 야시장 낮 풍경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볼까. 야 근데 야시장에 낮에 오면 썰렁하구나. 신기하다. 야시장 낮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뭐 한 개 먹을까요? 아직 뭐 저녁 먹을 시간대까지가 좀 시간이 기니까. 야 여기도 맛집인가 본데? 100년 된 가게래요. 아 그리고 여기저기 방송에 되게 많이 나왔네. 야 이거 한 그릇 먹어볼까? 야 이거는 여러분들 굴국수, 굴곱창국수, 그 다음에 고기죽? 저건 뭐지? 고기죽? 그 다음에 기름밥. 메뉴가 딱 세 개야. 메뉴 세 개가 끝이야. 예, 네, 이건 그냥 기름밥. 그냥 말대로 유밥이에요. 유반. 로우껑, 뭐 육죽 뭐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굴곱창국수. 딱 메뉴가 세 개야. 그리고 메뉴 가격이 70원, 70원, 40원이야. 아우씨, 어우야, 이거 고추기름 내공 있어 보이는데? 어허라? 아, 이거는. 잠깐만. 검색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름이 동발호야. 아씨, 여기 엄청 유명한데네. 먹고 가자. 야, 이거는. 야, 세 개 다 시켜서 맛보자. 아, 야, 이거. 이거. 메뉴 세 개 다 시켰습니다. 야 메뉴 3개 다 시켜도 180원이야 만 원을 안 해. 아니다 맞아 만 원을 안 해. 야 이건 그냥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맛은 다 보자. 다이어트 포기하냐고요? 다이어트요? 한국 가서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신나 많이 담아 이봐 180원 바로 나오네. 만들어 놓은 건가? 굴국수 아 굴곱창국수 그 다음에 고기죽 그 다음에 기름밥. 야 이게 뭐지? 아, 방금 구글 검색을 해봤는데 겁나 유명한데요. 100% 맛이라고요? 아 냄새 좋아. 냄새가 너무 좋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 이런 거 솔직히 못 참아. 그냥 이따가 저녁 약속이 있긴 한데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맛은 보고 가야 되나. 야 이게 고기를 뭐 다진 건가? 야 맛이 희한하네. 너무 맛있는데? 기름밥 한 입. 이 기름밥. 겁나 고소한데? 야 이건 약간 충격인데요? 이 가격에 이 맛이면 이건 충격인데? 굴곱창국수까지 한 입 때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 원맛으로. 야 굴이 아주 통통한. 곱창도. 고추기름까지 한번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육죽에다가 고추기름 한 그릇 딱 타가지고. 아 이 집 맛집이야.
야, 고추기름부터 이게 맛이. 아,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밥엔 또 이 소스가 이걸 넣는데. 빨간 장인데, 뭐, 초고추장인가? 설마 초고추장 이런 건 아니겠지? 약간 달달한데? 오, 잘 어울리는데? 이야, 야, 너무 맛있는데? 여기도. 야, 이거 고추장 소스가, 아, 이거 고추기름 소스가 대박이야. 야, 그리고 굴이랑 곱창이 이렇게 들어가면 좀 비릴만도 한데, 야, 비린내가 안 나. 야, 어쩜 굴이 이렇게 신선하지? 응? 야, 이제 미쳤는데? 아유, 웬만한 비싼 식당보다도 여기가 맛있는데? 무조건 이거 세 개 다 시키세요. 무조건 이거 세 개 다 시켜.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 굴이 좀 적게 들어있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거 한 그릇에 3,000원이야. 뭘 더 말해. 야, 굴추가 아니나? 아, 원샤, 저거 거의 짜어아. 짜어아? 어, 거의 짜어아. 이번에 130. 어. 你要加鹅啊吗？啊，加鹅啊， 130可以吗？你要等我一下。굴추가 130원이래. 나 굴 진짜 좋아하거든.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130원 너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 130원 좀 비싸다고 느끼는 거야. 왜냐면 이거 한 그릇에 70원인데 굴 추가만 했을 때는 130원이라 이거지. 130원인데 괜찮아? 가져오세요. 130원이라 해봤자, 130원을 해봤자 6,000원. 굴이 뭐라 해야 되지? 굴이 되게 구수하면서 안 비려. 아, 잠시만. 굴이 이렇게 추가됩니다. 와, 씨. 굴을 한 그릇을 가득 채워줬어요. 아, 아이 굴 사이즈 봐봐. 야, 굴 사이즈 미쳤어. 야, 굴국으로만 한 그릇 시켜 먹어도 되겠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총 시킨 게 합쳐가지고 180원에다가 이거 130, 310원이야. 총 시킨 거 합쳐가지고 310원입니다. 야, 이 집은 미쳤는데? 나 솔직히 이거 고기죽도 한 그릇 더 먹고 싶어. 대만이 굴을 좀 잘 다루는 것 같아. 응? 아, 그리고 고추기름 예술입니다. 야, 이 맛이 어떤 맛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맛이야. 그리고 이것도 70원짜리 국인데 고기 덩어리가, 어? 일단 여기 오는 사람들 기분이 다 두부리시네. 아, 이 집은, 아, 여러분들 대만 오면 이 집은 그냥 필수 코스로 제가 추천드릴게요. 아, 좀 아쉬운데. 일단 저녁에 약속이 있으니까 간단히 먹겠습니다. 야, 굴 좋아하는 사람 여기 오면 환장하겠는데. 야, 굴을 얼마나 준 거야? 굴을 한 입에 두 개씩 때려 넣고 있는데 줄어들지가 않아. 와, 씨. 어? 백년집이라고 부를만 하네. 여기 약간 나라에서 인정해준 백년집 해가지고 막 약간 그런 증서도 달려있고 한데, 아침 8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뉴스 신문지에 난 게 뭐 어디 잡지에 났나봐. 근데 여기 인터뷰를 하는데 한 말이, 굴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라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들만 뭔가 비법이 있나봐. 야, 이 집 점수 어떻게 줘야 되지? 야, 이거, 씨. 잠깐만, 이거 대슐랭 점수, 여러분들. 제가 이 집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한 메모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제 대슐랭 점수는요, 이겁니다.
9점을 진짜 잘 안 주는데 희한하게 맛있어요. 그 가격이 싸잖아. 이 가격에 굴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맛이 좋아. 게다가 밥은 고소한데다가 이 고기죽이랑 조화가. 야, 그리고 이 굴곱창 국수는 대만이 원래 곱창 국수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 솔직히 곱창 국수 잘 안 먹잖아요. 막 그렇게 막 즐거 먹는 편은 아니다. 여보다 와서 뭐 곱창 국수 먹방 한번 했나? 그렇잖아. 근데 와, 여기 곱창 국수 약간 차원이 달라. 심지어 그냥 곱창 국수가 아니라 굴곱창 국수야. 차원이다. 이때까지 먹어봤던 야시장에서 파는 그런 다른 그 곱창 국수랑 비교했을 때 얘는 차원이 달라. 리얼. 한국이 지점 열자고. 아, 그러니까 야, 이런 거 좀 추진할 수 있는 애들 없나? 좀 추진 좀 해봐. 난 이런 건 모르니까. 야, 이거 한국 가면 무조건 돼. 굴값이 비싸다고요, 한국에? 아, 그치. 굴이 이게 제철에 먹어야 되잖아. 아, 이건 난 무조건 한국에서 된다고 봐요, 이거. 한국 사람들 입맛에 생소한 맛이 아니야. 뭔지 알죠? 막, 야, 이런 맛 처음 먹어보는데 그런 맛이 아니라 어디선가 먹어본 듯한 맛인데 신선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야, 이거 이 근처 살 때 동안이라도 여기는 1일 1식 하러 오자, 여기. 1일 1 굴국수 하러 오자. 한국에서 팔면 얼마나 받는 건데 그런 사업하는 사람이 알아서 정해야지. 내가 뭐 그런 걸 다 알고 그러면 내가 했지. 대만에 한국에 가져가기 좋은 아이템들 되게 많아요. 동남아 중에 어느 나라 요리가 가장 맛나나요, 이때까지? 아, 나라마다 강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 나라마다 강한 음식이 있어. 근데 맛이 정말 좋은 데는 싱가포르 맛이 진짜 좋아요. 싱가포르 맛이 장난 아니야.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온 동남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요리 다 모여있지. 근데 전 세계에서 유명한 미식가들, 셰프들 거기 가서 자기 이름 걸고 식당 다 내. 싱가포르에 맛집이 진짜 많아요. 싱가포르는 길거리 음식, 싼 음식부터 시작해서 고급 음식, 비싼 것까지 진짜 맛이 다 어마어마합니다. 음식은 태국 아니냐고. 태국이라 해봤자 떠오르는 거 몇 개 있어. 똠양꿍, 팟타이. 심지어 똠양꿍 뭐 호불호 완전 강해.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어? 안 그래? 요리 종류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 팟타이가 딱 맛있다고 해가지고 태국 요리가 짱이야, 그건 아니지. 베트남 쌀국수가 맛있다 해가지고 베트남 요리가 짱이야, 이것도 아니잖아. 입에 안 맞는 것들이 훨씬 많잖아. 야, 오늘 이 집 뭐 길 가다가 얼떨결에 들어왔는데 만족도 대박인데? 야, 씨, 안 그래도 더 먹고 싶어. 아, 나 진짜 오늘 만약에 약속만 없었잖아, 나 여기서 요거만큼 한 번 더 때렸다, 진짜로. 아, 씨, 그렇게 맛있네. 아, 입맛 계속 따지게 되네. 갑시다. 야, 이 집. 그래, 이게 100년 식당이라는 간판을 함부로 걸 수는 없지. 뭐 많아봤자 뭐 30년, 20년인데 100년이라 걸기에는 빡세지. 아, 씨, 아쉽네. 아, 저기는 그냥 눈 뜨면 와서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저는 아침으로도 훌륭할 것 같아. 이건 뭐야? 맥주소라. 맥주소라가 뭐지? 이야, 여러분들 이거 오징어 신선한 거 봐라. 이거 여기도 방송 많이 탔네. 야, 여기도 방송 엄청 탔었네. 야, 이 야시장이 좀 구석진 데 있긴 하지만 맛있는 것들이 많아. 야, 여러분들 라오허 야시장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대만 오면, 타이베이 오면 라오허 야시장은 무조건 한번 와. 라오허 야시장 꼭 기억하세요. 진짜 이거는 진짜 강추합니다. 거기서 풀 컨디션이면 열 그릇 가능하냐고요? 풀 컨디션 아니어도 나 열 그릇 가능해. 잠깐만,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 내가 야시장에서 제일로 맛있다고 하는 그 통 닭다리 소세지. 아, 요거까지만 먹고 갈까? 나 저녁 약속 있는데. 이거 한 개만 먹자. 요거는 한 개 45원짜리 좀 큰 거네, 사이즈가. 바로 나오네. 그냥 바로 먹고 갑시다. 통 닭다리 소세지,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미쳐. 와, 이게 통 닭다리 살이에요. 통 닭다리 살이야. 안에 뭐 전분 이런 거 없이 그냥 닭다리 말아 놓은 거야. 여기까지만 먹자. 아, 방금 누가 솔직히 말해요, 여행 BJ 아니고 먹방 BJ죠 라고 하시는데, 음식은요 여행에서 50% 이상 차지해요. 여행의 몇 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음식이
최대 비중을 차지합니다. 맛있는 게 없다? 그 여행 왜 가? 난 약간 이런 주의야. 여행 가서 맛있는 걸 안 먹어? 그 여행 왜 가? 그게 여행이야? 아, 전 약간 이런 주의. 여행은 미식이 50% 이상이다. 아, 잠깐만. 아, 이것도 지금 장사 시작됐네. 아, 저것도 한 개 먹어. 아, 이건 후추 만두 시작했어. 저것까지 먹으면 나 저녁 못 먹겠지? 안 돼. 아,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야, 사람들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막 먹고 있는 것들 다 엄청 맛있는 것들이야, 여러분들. 아, 이 여기를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위험하다니까. 시장 한번 잘못 지나갔다가 아, 큰일 나. 여자 이뻐서 본 거 아니냐고? 아, 나 지금 여기서 뭐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나 할 것 같아. 지갑이 막 열린다고요? 지갑이 막 열리는데 한 2만원 쓰기 힘들걸? 나처럼 먹지 않는 이상 한 만원 정도면 배 터질걸요? 약속 장소를 이쪽으로 바꾸라고요? 그렇게 할까? 하, 여러분들 이거 갈비살 튀김이야. 뼈 없는 스페어 리브, 그러니까 본래스 폭 리브잖아요. 이거 갈비살 튀김이다. 이거 개고소해요. 이거 맥주 그냥 5000cc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폭주하면 안 돼. 나 저녁에 약속 있다고. 그리고 얘네는 벌써 줄을 서네. 아,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들, 이 안에 육즙이 좔좔 흐르는 고기 속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거 졸라 맛있어요. 지나가야 돼? 아, 이거 줄이 길다. 지나가야 되겠지? 그래도 두 개만 먹고 지나왔다. 와, 씨. 동네 탐방하러 나왔는데 시장을 들렸다가 해가 떨어졌네. 아, 여러분들 여행이 이런 거죠 뭐. 프리스타일로 그때그때 그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뭐. 아, 참자.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한국이랑 대만이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런 게 좀 다르더라고. 대만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맛집 알려달라 하면 저 말 그대로 맛집을 알려주잖아. 근데 대만 사람들한테 맛집 물어보면 물론 뭐 맛집도 가끔씩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단 야시장 가라 그래. 예시 무조건 예시가 먼저 나와요. 근데 야시장에 맛있는 게 많거든.